2015년에는 제 명의로 된 건물을 살 수가 있을까요? 사이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. 2015년 새해를 맞아 엠카 비긴즈가 준비한 스페셜한 미션. 질문도 반응도 각양각색. 스타들의 신년 운세는 어떨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. 자, 내년에는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자, 정구아, 너 운명이 달렸다. 너 운명이 달렸다. 올리고. 왔어. 왔어. 세 번을 외쳐, 세 번을 외쳐주세요.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우승은 해지려면? 바로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. 과연? 질문에 대한 답이. 1년 후쯤에는 없어. 아니 뭐 우리 1등을 하자마자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야. 자 다시 백업.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1등 할 수 있을까요? 저기다. 하! 오픈마인드리잖아. 아, 망했어. 얘도 떨어졌다. 내일은 지민이가 키가 클 수 있을까요? 지민이를 불러볼까?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. 저와 비가 3cm가 차이 나거든요. 2015년에는 비가 4cm가 줄 수 있을까? 해봐요. 뭔가 지금 예능을 안 해. 지금 피디님이랑 카메라 감독님 얼굴에 지금 웃고 싶혔어. 살아있어. 우리가 불량 뽑았어. 안다. 이제 간다. 아니야. 2014년을 못했던 것들을 2015년 꼭 다 이루시길. 행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